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인입니다. 오늘은 현대문학 작품 신현돈 작가의 아빠 여자와의 동거와 숨겨놓은 여자 두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돈 작가는 2011년 마르만을 자르는 소리를 발표하면서 등단하였고 소설은 첫째도 둘째도 재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스토리는 물론 문장 하나하나에 위트와 재미 그리고 소재의 참신성을 기하여 작품을 쓴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설득력 강한 주제와 소재를 10분 활용하여 매끄러운 기교로 독자들을 흥미진진한 마술의 동굴로 유인한다는 문학평론가의 호평을 받은 작가의 대표작에는 2019년 제6회 혼뿔문학상 최종심에 오른 장편소설 그녀들의 남편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두 작품은 재혼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갈등과 딜레마 그리고 현대 문명의 이기와 첨단 과학 물질이 소통 부재와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떻게 스며들고 관여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빠 여자와의 동거 지연이 신현돈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세상은 X 같다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이 있다면 설령 그 표현이 아무리 천박하다 해도 주저없이 그걸 쓸 것이다. 언제부터 종족 번식과 쾌락 그리고 배녀의 도구인 남자의 성기가 욕설과 저주로 발휘되어 있는지 모른다. 내가 최초로 기억하는 개념은 잠지 따버린다거나 고추 따먹어버린다며 후루룩 먹는 신용까지 해대는 어른들의 장난감이 바로 성기였다. 어떨 땐 이놈의 고추 걔한테 줘버려야겠다며 어린 날을 급박하기도 했지만 말이다. 그런 고추나 잠지가 어떻게 해서 X라는 비속으로 불리며 흉측한 이미지로 굳어졌는지 알 수 없다. 어릴 적부터 남자의 성기는 결코 좋은 뜻으로 그려지지 않았다. X도 모르는 것이라든가 X만한 새끼라든가 X 까고 있어 같은 거짓말들이 또래들의 일상 대화에서 의미 없이 회자되곤 했다. 그러니 남자의 이 돌출된 신체기관을 빗대어 세상을 탓했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뭘 안다고 X도 모르는 것이라고 나를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세상을 다 알 수 있는 연륜은 아니지만 24시면 부모 허락 없이도 장가갈 수 있고 남자라면 군에 다녀왔을 것이며 취업난 속에서도 어렵게 취직해 돈을 벌 나이니까 말이다. 고무신 거꾸로 신다. 사전적 의미로는 여자가 사귀던 남자와 일방적으로 헤어지는 것인데 주로 군에 가 있는 남자를 차버릴 때 이런 표현을 쓴다. 사회에 대한 단절이나 고립감 등이 많이 줄어든 요즘도 여자의 이런 변심은 군 생활하는 남자들을 무척 힘들게 한다. 자칫하면 탈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 같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니까. 지나고 보면 군 복무 기간은 눈 깜짝할 사이인데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은 청천벽력이고 불가항력이며 일파만파의 비수가 되어 예리하게 가슴 깊이 박힌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여인의 반란으로 한 가정이 궤도를 이탈하고 그에 따른 파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면 이런 점잖지 못한 표현을 써서 세상을 욕한 나를 심정적으로 이해해 주지 않을까 싶다. 그 최초의 발단, 부모의 이혼, 그래 그럴 수 있다. 남들도 하는 그걸 내 부모라고 비교할 수는 없었을 테지.
내가 보아도 그렇게 금슬 좋은 부부는 아니었으니까. 두 사람은 수시로 서로의 이질감을 아파트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요란하게 확인했다. 그래도 파국까지 맞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싸움의 절정을 향하다가도 어느 순간 현관문을 꽝 닫고 아빠가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파국을 아슬아슬하게 피해왔으니까. 그런 날은 아빠는 거나하게 취해 들어와 아무데나 등대고 코를 골았다. 그리고는 또 언제 싸웠나 싶게 일상의 부부로 돌아오곤 했다. 그런 게 두 분의 공식이었다. 상병 달고 정기 휴가를 나왔을 때도 집안 분위기가 어찌 이상했다.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두 분 사이에 묘한 냉기가 흘렀고 언행들이 부자연스러웠으며 슬슬 내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다. 어떻게 집에만 오면 꼭 주레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금방이라도 뭔가 터질 것처럼 불안불안하고 숨 막혀 죽겠어.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얘는 이런 무슨 일? 아빠, 넌 집이 어떻다고 그러냐? 매일 밤늦게 귀가하는 고등학생 막내아들 앞에서도 두 사람은 위장 전술을 펼쳤던 것 같다. 그렇게 태연하게 시침을 떼던 두 분이었는데 기어이 사달이 난 것을 병장 말년 휴가 때 비로소 알았다. 끝내 쥐레가 터져 우리 집이 폭발해버렸던 것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티격태격했던 위자료와 재산 분할 문제를 엄마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거에 해결해버렸다. 정말 엄마다웠다. 우직한 아빠와는 달리 엄마는 원래부터 이제에 밝았다. 몇 수 앞을 내다볼 줄 안다는 엄마였기에 자신 이름으로 아파트를 등기한 것도 어쩌면 계획적이었는지 모른다. 엄마는 집 명의 이전 서류를 선심서듯 남겨두고서 자신의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어 놓은 채 집을 나갔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상 채무를 안고 있었던 아빠는 엄마가 퍼질러 놓은 그 이자까지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아파트를 바로 처분해 멀지 않는 곳의 허름한 빌라로 옮겨와 있었다. 군 생활 중인 내게는 철저히 비밀로 붙였던 것이다. 막내 아들의 대학 입시까지 무던히도 참고 참아온 결과였다. 두 분은 미리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그 결행 시기만 유예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군대 가 있는 그 기간에 엄마는 아빠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그렇게 차버렸다. 얼마나 황당했던지 축 늘어진 아빠의 어깨에 드러난 애잔함,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엄마에 대한 증오로 가슴이 먹먹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냥 세상이 역같은 정도였다. 세상이 자꾸 내 발목을 잡는다고 느낀 것은 두 사람이 각자 새 출발하고부터다. 엄마가 아빠와 헤어진 지 1년 만에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는 소식은 동생을 통해 알았다. 엄마는 대학생이 된 막내 아들과는 가끔 문자나 통화를 통해 혈연의 끈을 이어가고 있었던 모양이다. 아빠의 DNA를 상당 부분 물려받은 나와 달리 외탁의 막내 아들과는 자주 모자 상봉을 하는 것 같았다. 흘러간 어느 유행가처럼 갑돌이가 되어버린 아빠는 홧김에서였는지 몇 달 후 갑순이 엄마의 공석 팻말을 지워버리더니 뚝딱 새 여자를 맞았다. 솔직히 엄마보다 더 예쁘고 젊어 보였다. 생머리에 가까운 아빠의 새 여자에게서는 세련미마저 느껴졌다. 아무튼 뭐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했다. 한참 때인 50대 초반의 아빠가 호라비 냄새를 풀풀 풍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니까. 주도적인 이혼도 모자라 재결합 파기라는 원죄를 엄마가 먼저 저지른 상황이었으니 아빠는 진작 아들들의 우리 편이 된 상태였다.
문제는 아빠의 새 여자가 홀몸이 아니라 패키지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어린 딸들을 주렁주렁 달고서 선택은 뻔했다. 언제나 선택이란 둘 중의 하나라는 어떤 대중가요와는 달리 선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었다. 동생이랑 내가 집을 나와야 하는 답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아빠는 미안하다며 근처에 원룸을 얻어주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말은 이런 경우에 딱 어울렸다. 그때 세상이 참 개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이 그런대로 봐줄만 했다. 누구의 간섭과 눈치를 보지 않고 나름 생활에 적응하며 살게 되었으니까. 한 학년만 마치면 졸업이고 어떻게든 취업해서 독립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얼마 후 동생은 이 땅의 남자들이 걸어야 할 길을 걷기 위해 휴학하고 입대했다. 아빠의 학비 조달 부담도 요해해줘야 했으니까. 덕분에 동생의 공간까지 발을 쭉 뻗을 수 있어 방이 그렇게 좁다는 생각은 안 하게 되었다. 쫓겨난 집은 아빠 생일 때 딱 한 번 찾아간 적이 있다. 생일밥이라면 밖에서 두 아들과 소주 한잔하면 될 걸 가지고 굳이 집으로 오라고 했다. 억지 춘향이 꼴로 준비된 생일 케이크 앞에서 기계적으로 박수치며 입을 딸싹 그린 후 말없이 아빠의 새 여자의 음식을 꾸역꾸역 입에 넣었다. 아빠의 새 여자 초등학생 딸들은 오빠 오빠 하며 우리를 반겼다. 예행 연습의 냄새가 진하게 났다. 아빠는 왜 우리를 그 어색한 자리에 초대했을까? 엄마에 대한 복수였을까? 엄마에게 버림받았어도 끄떡없다는 자신의 의지가 막내 아들을 통해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일까? 10살 이상 연하의 젊은 여자와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들들에게 아빠의 건재함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 설마 머리 굵은 두 아들한테 새엄마로서의 존재를 각인시키려고 한 것은 분명 아니었을 텐데. 아무튼 그날 그 어색함을 아빠가 자꾸 무슨 말을 해서 메우려고 했으나 차라리 그 어색함이 더 좋았다. 다시 부르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불협화음이었다. 그런데 한 번은 누군가의 손맛이 원룸 냉장고를 가득 채운 일이 발생했다. 동생이 군에 가기 전의 일이었는데 막내 아들을 끔찍히 생각하는 엄마의 참여의 진상품이라고 여겼다. 마뜩 찾았으나 엄마 젖이라도 찾을 것 같은 동생을 보아 겨우 참았다. 하지만 아빠의 새 여자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노발대발하였다. 어딜 함부로 드나드느냐며 아빠한테 사정없이 대들었으니까. 다시 찾아온다면 아예 옷을 홀딱 벗고 있을 거라고도 했다. 그리고는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고서 절대 아빠한테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 행위는 아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가식적인 행위로 여겨졌다. 또한 새엄마의 자귀를 노리는 중대한 도전으로 비춰졌다. 그것도 아니라면 두 아들들에게 지급하는 아빠의 원조금을 부식 지원을 핑계로 상당 액수를 감액하려는 얕은 수작으로도 보였다. 취사병 출신으로서 엄마가 우리 가족 그룹에서 탈퇴한 이후 세 식구의 식사를 챙겨왔던 내게 그런 행동은 진짜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고 가소로울 뿐이었다. 아빠의 새 여자가 동생을 회유한 일도 있었다. 딸들의 가회를 맡아달라고 한 일이었다. 대신 정식 가회 선생처럼 많이는 주지 못한다면서 든든한 물줄을 만난 아빠의 새 여자는 사방에다 빨대를 꽂고서 아빠의 돈을 쭉쭉 빨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빠와의 관계도 소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빠는 갑자기
자신의 둥지로 날아든 새 여자의 흠뻑 취해 있는 게 틀림없었다. 두 아들을 밀어내버리고 남의 둥지에 알라놓은 뻐꾸기. 그 뻐꾸기 새끼를 열심히 품고 있을 휘파람 새 아빠는 자신의 등골이 휘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아빠는 많이 바쁘다고 했다. 그 얘기는 잠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었다. 예전보다 부양 가족이 늘어 그만큼 먹이 활동을 많이 해야 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더구나 엄마처럼 맞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빠의 새 여자는 오로지 둥지만 지키고 있었다. 아빠의 노동 강도와 시간 그리고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 아빠의 선택이었으니 본인이 감내해야 할 무게였을 테지만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늘 백지 한 장 차이로 갈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지만 막상 그런 일이 내게 닥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아픈 사람 천진 병원문을 났으면 삶의 에너지와 건강함이 넘치는 딴 세상이 존재하듯이 내게 죽음은 딴 세상일이고 늘 남의 일이었다. 굳이 동전의 다른 면을 뒤집어 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늦잠을 잔 턱에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서 막 원룸을 나서는데 아빠의 영혼이 나를 불러세웠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빠의 사고 소식을 전한 전령이 내가 아무 대답이 없자 계속 여보세요를 외쳐댔던 기억만 남아있다. 평생 반복해왔던 아빠의 일, 화물 운송 사업, 새벽까지 일을 나가는 바람에 엄마랑 살 때에도 아침밥을 아빠랑 같이 먹어본 일이 많지 않았다. 늘 시간에 쫓기고 토막잠을 자가며 전국을 누비던 일이 결국 목숨까지 실어 나를 줄은 몰랐다. 졸음 운전, 숙명처럼 안고 살아야 했던 수면 부족, 언젠가 자신의 소박한 꿈은 원 없이 잠 한 번 실컷 자보는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 그 소원을 비로소 아빠는 이루게 된 것 같았다. 그 와중에도 아빠의 새 여자는 아빠 목에 걸려있던 15돈짜리 금목걸이가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실제 사고 현장 사진에 있던 아빠의 목걸이는 병원 영안실에서는 남아있지 않았다. 베풀기를 좋아하는 아빠가 누군가에게 기꺼이 벗어 선물한 모양이었다. 그러니 아빠 지갑 속의 부피는 확인 불가였다. 아빠의 장례는 청원 휴가를 나온 동생과 함께 힘들게 치렀다. 장례식장은 썰렁했다. 정승 때 개가 아닌 막상 정승이 죽자 아빠의 지인들은 대부분 아빠를 외면했다. 정승댁 정실 부인마저 없는 초상집이니 세상의 인심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누군가 쑥덕였다. 그렇다고 아빠와 남이 된 엄마 손님이 올 리도 없었다. 살림 합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 더구나 아빠가 죽고 나서 안 사실이지만 정식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의 아빠의 새 여자 손님이 올 리는 더욱 만무했다. 아직 사회 기반을 잡지 못한 두 아들 손님도 빈약하기 이를 데 없었다. 참 슬픈 일이지만 아빠 장례식 비용의 대부분은 아빠 본인이 계산했다. 아빠 통장을 갖고 있던 아빠의 새 여자가 지불 대행을 한 것이지만 본인이 저지른 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아빠의 지론처럼 아빠는 그것을 몸소 실천해냈다. 내가 세상이 X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빠가 죽어서가 아니었다. 당장의 등록금 걱정이며 원룸 임대료를 못 내서도 아니었다. 졸지에 가장이 된 내가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건 바로 출가 외인이 되어버린 아빠의 전 부인의 등장으로 시작되었다. 아빠의 권리를 틈타 대타로 등장해 생모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엄마의 간섭이 개시되었던 것이다.
내게 아빠의 존처인 엄마라는 인물이 어떻게 투영되는지 따위는 아예 상관없다는 투였다. 엄마라도 옆에 있어 얼마나 다행이냐며 오히려 더 당당했다. 그나저나 아빠와 아빠의 새 여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의아했다. 누구한테 듣기로는 한 1년 살아보고 정식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녀의 지저분한 호적이 그걸 말해준다고 했다. 데리고 들어온 딸들의 아빠가 서로 다르다는 소리도 들렸다. 아빠의 새 여자도 참 인생이 잘 안 풀리는 듯 했다. 장례식장에도 당당히 나타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아빠의 새 여자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와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아빠의 새 여자는 그럼 혼인신고 안 하기를 천만다행으로 생각했을까? 하마터면 또 호적이 지저분해질 뻔했다고. 어쩌면 성견지명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는 것은 법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려나 모르겠다. 물론 사실혼 관계를 따져 이에 따른 목과 권리 행사 등 복잡한 수순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엄마는 일단 선수를 치라고 했다. 눈 빤히 뜨고 그 여자한테 다 뺏길 수 있어. 잘못하면 둘 다 쪽박차게 생겼단 말이야. 엄마의 이런 체근은 자칫하면 본인이 두 아들을 떠맡을지도 모른다는 덤터기를 우려한 것처럼 들렸다. 어떻게든 안에서 싸워 해결해야지 링 밖으로 나오면 책임질 수 없다는 도였다. 그럼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상속 지분을 미리 챙길까? 모전자전이니? 썩을 놈, 넌 옛날부터 꼭 누구 속을 박박 긁는 데는 선수였어. 그렇게 얘기하면 속이 시원하니? 그럼 아빠 장례비도 탈탈 털어 겨우 낸 사람한테 칼이라도 들이밀까? 장례비 문제는 끝까지 엄마는 남의 일이었다.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진태 내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이야. 그걸 군대 가 있는 용태가 하겠니? 그렇다고 내가 하겠니? 엄마의 확실한 처방은 당장 원룸 임대료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나보고 그 집에 아예 들어가 살라고 한 것이다. 제 집 놔두고 무슨 집 걱정이냐며, 그리고 등록금도 아빠의 숨은 돈을 찾아내 그것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자가 재산 은닉이나 재산 도피를 하지 못하도록 아빠의 재산에 차압딱지를 붙여야 할 것이 아니냐며 성화를 부렸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해. 아빠 없는 그 집에서 그 여자랑 동거라도 하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엄연히 그 집은 내 아빠 명의로 되어 있으니 상속법상 바로 너와 용태 집이란 말이야. 그리고 내 주소도 현재 그 집으로 되어 있고 내가 내 집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뭐가 어떻다고 그러니? 주인이니까 주거 침입도 성립될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이제는 그 여자가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엄마는 이혼하더니 갑자기 변호사라도 된 듯이 법률 용어를 스스럼 없이 구사했다. 엄마의 새 남자가 법무사라고 했는데 열심히 가외 수업을 받은 결과 같았다. 엄마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 만약 엄마의 엄마가 죽고 들어온 지 몇 달 되지도 않는 엄마의 새 남자와 새 남자가 데리고 온 남자 자식들만 있는 그런 집에 엄마 새 남자와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젊은 엄마가 혼자 들어가 살 수 있냐고. 야, 새끼야, 뭐가 그리 복잡하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수할 수 있냐고. 일당 백으로 싸워야 하고 또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데. 쯧쯧, 나이만 24이나 처먹었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아예 그 여자한테 다 바치지 그러냐?
아주 성인군자 나셨어, 성인군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빠가 사랑했던 여자인데 어떻게 빈손으로 내쫓아? 엄마 같으면 그래 알았으니까 얌전히 쫓겨나줄게 하겠어? 아빠의 전처 표정이 갑자기 싸늘해졌다. 사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어디서 말라 비틀어진 쟤까지 께안 나가면 어떡할 건데? 그간 따복따복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 해도 어딘데? 아니, 그 여자가 노숙자야? 가출 소녀야? 따복따복 먹여주고 재워주면 모든 게다 만사형통인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엄마의 비아냥거림은 내겐 질투로 들렸다. 그러면서 엄마가 먹여준 것도 아니잖아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그냥 꾹 눌러 참았다. 엄마의 계획은 이랬다. 남자인 내가 그렇게 끔찍하다고 여길 정도면 그 여자는 어떻겠느냐? 말로 해서 나갈 여자가 아니니 스스로 손들고 나가게끔 행동을 해야 한다. 들어가서 옷도 훌렁훌렁 벗고 다니고 안방문도 슬쩍슬쩍 한 번씩 열어보라고 했다. 정녕 엄마라는 연출은 나를 잠놈이나 파렴치범 또는 아빠의 새 여자를 탐하는 호색한 배역을 맡길 모양이다. 그래도 아빠의 여자인데 나보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오디푸스라도 되라는 말인지 이게 세상이 X 같아진 이유다. 죽은 아빠의 새 여자와 내가 한 집에서 동거하며 결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니 말이다. 아빠 유품 정리 좀 하려고요. 벨을 누르자 의심이 가득 찬 눈초리로 아빠의 새 여자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기분이 팍 상한다. 비록 엄마의 강요에 못 이겨 내키지 않은 발걸음을 했지만 일말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데 나를 근문하는 태도에 그만 그런 감정들이 싹 달아나 버리고 오히려 반감마저 인다. 제가 못올때온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엄마의 사전 세뇌에 가까운 잔소리를 귀가 다를 정도로 들었던 덕분인 것 같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말이 반사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아빠의 새 여자는 마치 내가 빚이라도 받으러 온 사람 같은지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현관문의 걸쇠를 푼다. 그런데 웬 짐을 아, 이참에 아예 내 집으로 들어오려고요. 원룸 임대료도 이젠 못 내게 생겼고 해서. 아이들 방중 하나는 내가 써야겠어요. 전에 썼던 방. 나는 내 집에 유난히 힘을 줘 나의 영토를 찾으러 왔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건 경우가 아니지. 사전 아무 연락도 없이 더구나 여자들만 사는 집에. 아빠 같았으면 이렇게 하라고 시켰을까? 아빠의 새 여자는 죽은 아빠를 들먹이며 이렇게 하라고 사주했을 산자를 은근히 욕한다. 엄마의 귀가 가려울 것 같다. 걱정 마세요. 밥 해달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빚쟁이들처럼 집안 화분 여기저기에다 오줌을 싸대거나 꽤 홀라당 벗고 돌아다닐 일도 없을 거니까요. 엄마는 일단 집으로 들어간 후 그렇게 하라고 구체적인 작전 명령을 하달했으나 그런 건 죽기보다 더 싫다. 아무리 아빠가 죽었다고 해서 아빠의 얼굴에 먹칠할 수는 없다. 아빠의 새 여자는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안방문을 쾅 닫는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이들도 텔레비전을 켜둔 채 쪼르르 제 엄마를 따라 들어간다. 어정쩡한 자세로 우두커니 거실 한쪽에 서 있는데 여자의 흐느적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온다. 그리고 문혼의 개구리들 합창처럼 딸들의 울음소리도 곧바로 이어진다. 아빠의 새 여자는 아빠의 어떤 것 또는 어떤 면을 보고 자신을 어떻게 했을까? 집도 예전에 비해 규모가 확 줄었고 빚보태 샀던 대형 화물차 정도가 아빠의 재산인데 두 아들 가르치며 먹고 사느라
모아둔 돈도 많지 않을 텐데 말이다. 혹시 아빠의 새 여자는 꽃뱀이 아닐까? 한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남자에게 몽땅 맡기는데 혼인신고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 걸 보면 조금 수상쩍다는 생각이 든다. 서로 상처를 갖고 있는 상태고 또 남의 눈을 의식해 결혼식을 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밤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설치기 일쑤다. 엄마 말대로 내 집에 들어온 이후 나는 오전 수업이 없는 날에도 아침밥을 먹기 전 일찍 나오고 어떻게든 저녁을 해결하고 밤늦게 들어간다. 덕분에 아빠의 새 여자를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다. 내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밥대를 무조건 피해야 하니까 또 다른 문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떠나들었던 내 집이 이젠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상한 집이 되어버렸으니 아들이라고 하기에도 남동생이라고 하기에도 어정쩡한 나이의 젊은 남자가 드나드는 현상이 결코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집안에만 들었으면 쥐죽은 듯 고요하다. 거실에 온기가 남아있는 걸 보면 내 귀가 시간을 가늠하거나 계단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피한 게 분명해 보인다. 방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어 안에 있는 게 확실한데도 안방과 딸들의 방 안은 늘 조용하기만 했다. 나를 의식하고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다. 집안은 항상 말끔히 정리되어 있고 식탁과 주방에는 물기 하나 남아있지 않다. 거실 화장실도 청결하다. 음식물 부스러기 하나, 물 한 방울조차 남지 않도록 치워 생명력 강한 바퀴벌레를 굶겨죽이려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대한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 뭔가 부딪혀야 깨질망정 소리라도 나는 법이다. 그런데 마치 면벽하고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수도승처럼 집에만 들어오면 오로지 벽만 쳐다보는 것 같다. 지긋지긋한 엄마의 잔소리를 피해서였든 현실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였든 내 딴엔 대단한 결기를 갖고 들어왔는데 어떻게든 한판 붙으려고 전의를 불태우는데 말이다. 성을 텅 비우고 성문을 활짝 열어 적을 맞았던 제갈량의 공성계. 나는 마치 그 계략에 농락당한 사마이의 10만 대군 꼴이다. 아니나 다를까 웃음 내가 모든 것에 신경이 쓰이고 피곤해지기 시작한다. 엄마는 수시로 자신의 지침대로 행동하지 않는 나를 질책하곤 하지만 내가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아빠의 새 여자는 나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아빠의 새 여자와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마주친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다. 마을버스에서 막 내린 순간이다. 1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말고사가 끝나고 모처럼 마신 술 덕분인지 기분이 나쁘지 않은 상태다. 택시 문을 쾅 소리나게 세게 닫고 인도로 올라서는 여자가 시계추처럼 좌우로 흔들리는 것 같다. 내가 취한 것인지 세상이 취한 것인지 분간하기 힘들다. 하지만 몇 걸음 못 가 가로수를 부여잡은 여자의 모습에서 어쩌면 여자가 취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아빠 같았으면 이런 모습을 좋아했을까요? 아빠 같았으면 아빠의 새 여자가 내게 했던 말이 아직도 삭지 않고 귀에 걸려있는 상태다. 솔직히 그 한마디는 내 결기를 포박하고 내 만용을 제어하게 된 비수가 된 것 같다. 진태, 내 모습이 어때서? 아빠의 새 여자가 뒤돌아보고서 놀란 표정을 지으며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부른다. 그간 서로 상표없는 존재였는데. 많이 취하셨잖아요. 밤도 깊었는데.
솔직히 그냥 못본채 하고 지나칠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이 취하고 밤이 늦었기에 내 속에 잠들어 있던 기사도 정신이 발휘된 것 같다. 또 적당한 술기운은 때론 무간수행의 계를 깨기도 하고 무관심의 영역을 침범하기도 하며 한집 사람이라는 소속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아빠의 여자를 위험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순간적인 의무감이 생긴 것이다. 글쎄, 세상이 나를 취하게 만드네. 아빠의 새 여자는 막차 끊겨 존재가치를 잃은 버섯 정류장 벤치에 앉는다. 여자도 술기운 때문에 대범해졌다는 느낌이 든다. 나를 바퀴벌레 취급하지 않는 걸 보면 나는 바로 앞 마트에서 숙취해소 음료와 캔 맥주 하나를 산다. 아빠의 새 여자는 인도를 등지고 놓여있는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 어두운 밤거리를 바라보고 있다. 여자에게 숙취해소 음료를 권하고 나는 캔 맥주를 딴다. 어쩌다 우리 모녀 신세가 이렇게 됐는지 몰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린 어떤 한 사람한테는 삶의 에너지고 소중한 선물이었는데. 음료를 단숨에 벌컥 마신 후 여자가 독백처럼 되낸다. 이렇게 넋 놓고 있다가도 눈딱 감고 저 달려오는 차. 잠시 침묵을 지키던 여자가 한숨을 길게 내쉰다. 일어서야지 언제까지 세상 탓만하고 있을 수는 없을 테니. 그래서 시작했는데 손님들 술 인심이 참 후해. 여자의 술 얘기에 고개를 젖히고 캔을 기울이다 뭔가 느낌이 팍 온다. 그럼 아빠도 손님이었어요? 아니야, 아빠는 울보였어, 알아? 아빠가요? 설마? 툭 하면 울었어, 술몇잔 들어가면. 부부싸움 한 날은 속상하다고 울고, 이혼할 무렵엔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 울었어. 그리고 진태 엄마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꺽꺽 울었지. 그게 아빠였어. 순정파. 골뱅이 아니면 치킨 몇 조각 시켜놓고 생맥주에 소주를 섞어 마셨어. 호프집이었으니까. 아빠는 예전 엄마와 신나게 싸우다가도 훌쩍 사라졌다가 만취해서 들어오곤 했다. 겨우 몇 시간 눈붙이다 새벽같이 일상을 시작하는 바람에 꼭 부부싸움이 아니더라도 엄마한테 해장국을 얻어먹었던 기억이 없다. 그럼 아빠는 이 여자한테 미주알 고주알 부부싸움 한 것까지 속내를 털어놓고 위로를 받았던 걸까? 바로 엄마한테 받을 수 없었던 마음의 해장국을 얻어먹었을까? 이유야 어떻든 엄마한테 얻은 상처를 다른 여인에게서 치유받았다는 게 머리로는 용인하기 어려워도 가슴으로는 수용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진태도 아빠처럼 울보라며 언젠가 아빠가 그랬어. 다큰 녀석이 그렇게 눈물이 많아 어디에 쓸지 모르겠다고. 이 독한 세상 그렇게 여린 마음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며. 정기휴가 때 이상한 집안 분위기에 오히려 너무도 부자연스러운 부모님의 시치미에 갑자기 우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떤 예감에 따른 막연한 두려움도 일었다. 꼭 그렇게 엄마 아빠는 아들한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해야겠어? 엄마 아빠가 혹시 잘못될까봐 이렇게 마음 졸이고 사는 아들의 마음은 왜 몰라줘? 왜? 그러면서 두 분의 그 비정함에 나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다. 가슴 속에 남아있는 아빠의 눈물이 다 마르면 아빠의 새 여자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꺼내더니 잠깐의 침묵에 이어 끝을 맺지 않고서 자리에서 일어선다. 어떻게든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걷고자 하는 여자의 뒷모습에서 연민이 묻어나온다. 아빠의 눈물, 눈물이 마르면, 아빠의 눈물이 마르면 뭘 어떻게 한단 말인지. 그리고 아빠의 눈물이 아직도 한 여자의 가슴 속에서 마르지 않고 있다면.
한여름이 떠나고 아빠의 새 여자도 떠난 자리, 머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옛 모습 그대로 되돌려놓고 떠났으니 역시 먼지 하나, 물방울 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서 여자의 인색함에 혀를 내둘렸던 바퀴벌레들이 그녀가 떠났다고 해서 생존의 희망을 여전히 품을 수 없을 것 같다. 그간 아빠의 유품 정리를 합시고 여기저기 굴려다니는 아빠 손때 묻은 물품 등을 정리했지만 정작 안방은 접근 불가였다. 아빠의 여자가 기거하는 방이기도 하거니와 안방 유품의 처리 권한은 내 몫이 아닌 것 같아서였다. 아빠의 새 여자는 아빠의 유품을 그대로 남겨두고 갔다. 하다못해 아빠의 속옷과 양말까지 옷장 서랍 속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은 그 상태로 대개 망자의 그런 유품들은 곧바로 버리거나 소각해 이별을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쩌면 여자는 아빠를 마음속으로 떠나보내지 않았나 보다. 그래서 아빠의 눈물이 남아있다고 했던 걸까. 잔정이 많았던 아빠는 얼마나 여자의 가슴 속에 눈물을 쏟아부었을까. 그날 밤 아빠의 새 여자가 긴 여운을 남기고 집으로 들어간 후 여자가 남긴 말의 행간의 의미를 읽으려고 버섯 정료소 벤치에 남아 생각을 깊게 했다. 그리고는 난 여자와 싸워 이길 수 없음을 알았다. 마음 여린 아들을 걱정했다는 아빠의 말을 전한 속뜻은 넌 내 상대가 아니야 라고 한 게 아니었을까. 아니면 악역은 아무나 못해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걸까. 그런 상태에서 나의 어떤 도전도 그녀의 손바닥 안의 일이 되고 말 것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설친 나는 아침 일찍 조용히 콩나물국을 끓였다. 막 문을 닫으려는 마트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샀었다. 어쩔 수 없이 남의 냉장고를 열어 양념을 써야 했지만 내 콩나물국은 술이 덜 깬 채 출근한 취사반 선이 마사도 시원하다를 연발할 정도로 인정받은 맛이다. 해장국과 함께 메모를 식탁에 남겼다. 아빠 생각하며 끓였어요. 평생 해장국 드신 적이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아빠의 눈물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제 욕심이지만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아빠가 계시는 것 같았어요. 아빠의 소중한 에너지원이고 선물이었다는 분, 짧은 기간이었지만 덕분에 분명 아빠는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간 느껴보지 못했던 아빠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아빠의 사랑을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빠의 눈물을 지우시길 바랄게요. 아빠는 한 여인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으니까요. 대신 여기 아빠의 작별 선물을 전합니다. 그 여인을 향한 아빠의 마음이 담겨 있군요. 아빠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빠였다면 저는 방학 동안 지방에서의 아르바이트 때문에 집을 비웁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빠의 유전자를 몽땅 물려받았다는 것은 꼭 우는 것만 전수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아빠의 성향, 아빠의 속내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이다. 어쩌면 무덤 속 아빠의 생각까지 읽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평소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드러내지도 않으며 생색낼 줄도 몰랐던 아빠. 난 그걸 찾아냈다.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을 두꺼운 족보 중간쯤 갈피에 숨겨놓은 보험 증권. 사망 시 수익자가 엄마에서 아빠의 새 여자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배서된 증권. 아빠는 정식 혼인신고 대신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만큼 책임감과 배려심이 깊었던 것이다. 미처 아빠의 새 여자에게 말하지 못했을 그 선물을 발견한 순간 정말 아빠가 그리웠다. 그것 봐라, 엄마가 뭐라고 했냐.
엄마 말대로 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 흥, 쟤까지 것이 안 나가고 배겨. 아빠의 새 여자가 떠난 걸 알고서 엄마는 개선 장군인 양 기고만장하다. 엄마는 수익자가 바뀐 아빠의 보험에 대해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고등어를 토막내듯이 삶의 한 토막을 댕강 잘라내버리고서 나머지 삶의 앞뒤를 이어붙인 엄마에게 세상은 엿장수처럼 마음대로 조종이 가능한 영역인지 모르겠다. 이제 전 남편이 사라지고 전 남편의 후처마저 떠난 이 집에 전처도 이혼녀도 미망인도 아닌 다른 남자의 새 여자가 된 엄마는 그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두 아들의 편모 자격으로 당당히 드나들며 잔소리를 해댈 것이다. 동생이 제대하면 출입하는 빈도가 더 많아지겠지. 아, 그러면 이제 이런 세상은 뭐라고 해야 하나? 숨겨놓은 여자 지연이 신현돈. 음악 소리에 눈을 뜹니다. 그랜드 파더스 클락입니다. 음악이 페이드인 되는 어느 순간 음파를 감지한 뇌가 사정없이 내 영혼을 두드려 깨웠을 겁니다. 오르골 소리로 시작하는 이 음악은 만토바니 오케스트라 연주곡이 압권입니다. 꿈속을 헤매는 듯한 아련함과 예사남이 넘쳐나거든요. 태교 음악이나 자장가로도 널리 사랑받고 있어서인지 알람보다는 수면제 역할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오히려 깊은 잠을 자버린 경우가 있으니까요. 여자가 나한테 온 이후 이 음악은 매일 아침을 여는 기상나팔수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자는 침대에서 말없이 나를 배웅합니다. 맑은 눈망울과 부드러운 표정으로요. 한 번쯤은 웃어줄 것도 같습니다. 여자의 머릿결에서 풍기는 풋풋한 샴푸 냄새가 상쾌하군요. 머리를 감기고 정성스레 빗질까지 해준 보람을 느낍니다. 아름다움은 갖고 와야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는 아침입니다. 여자의 입술은 오늘따라 참 유감적입니다. 어떤 여배우가 사용한다는 체리향 나는 립스틱은 오히려 여자에게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입술은 아주 빨갛고 맛있게 생겼어. 확 깨물어버릴까? 오래전에 보았던 어느 연극 대사가 생각날 정도로 정말 훔치고 싶은 농익은 입술입니다. 얼굴에 잔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하나 둘 늘고 있는 것은 세월의 보폭에 발맞춰서 나 자신이 숙성되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아직은 발효나 부패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요. 존재가 뒤틀리며 냄새를 풍기는 게 발효이고 그 정도를 넘어선 게 부패거든요. 어떤 형태든 요란하게 나를 비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시간에 순응하며 살고 싶을 뿐이니까요. 오랜만에 참석했던 동창회에서 한참이나 늙어 보이는 친구 녀석들을 보고 충격에 빠지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친구들을 비춘 거울 속에 그들 대신 내가 초라하게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만 바라다 보니 나를 제대로 투영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걸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셈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늙지 않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자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 바로 세월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아내와 연애할 적엔 내가 자기 나이까지 다 먹을 테니까 평생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면 좋겠다라며 간신배 같은 얘기도 했습니다만 정작 아내 앞에서가 아니라 여자 앞에서 시간이 딱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시간을 잊고 살 수밖에요. 여자는 이목구비의 기막힌 조화가 빚어낸 얼굴에 볼륨감 있는 몸매 그리고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까지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드라큘라처럼 그녀의 모든 것을 쭉쭉 빨아먹고 싶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회춘의 허영이 이런 것일까요? 젊은 여자를 탐닉했던 부자들과 과거 권력자들의 노역이 읽혀질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본다면 온갖 상상을 해댈지 모릅니다. 현지천이, 세컨드니, 스폰서니 하면서 말이지요. 딸 같은 여자와 함께 사는 국제 커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는 시기와 질투 섞인 뒷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능력을 부러워하는 이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표현은 안 해도 그런 게다 남자들의 심리거든요. 물론 부러움의 반대편에 서서 주책이나 나이값, 변태, 심지어는 정신 상태까지 운운하며 비륜과 모륜을 들먹이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사실 내가 여자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겉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 리는 없겠죠. 그런 여자를 누군가에게 자랑하거나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아내에겐 극비 사항입니다. 알게 된다면 여자의 머리끄덩이는 남아나지 않겠지요. 또한 여자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든 드러나는 순간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쪽팔림의 주체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제일 두렵고 겁나는 것은 누군가 내 거처를 예고 없이 찾아오지나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옛날엔 친구 집에서 하룻밤 신세 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술 취했다는 핑계로 막차 끊겼다는 이유로 그것도 아니면 한잔더 하고 싶은 욕심으로요. 오히려 그런 게 사람 사는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생활을 중시하는 요즘엔 그럴 일이 드물지만요. 그래도 항시 긴장하고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친구 하나가 근처에 왔다며 집 주위를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엉겁결에 지방 출장이라고 얼버무렸죠. 또 언젠가는 회식을 끝내고 부장님 집에서 딱한 잔만 더 하자며 끈질기게 달라붙은 직장 후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철책을 지키는 초병처럼 눈을 부릅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젠가 야마모토가 본국 발령으로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와는 일 때문에 만나 비교적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나이 차이도 별로 없고 생각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외모도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요. 내가 일본 사람을 닮은 것인지, 그가 한국 사람을 닮은 것인지 사람들마다 평가가 엇갈리곤 했습니다. 임난 때 외군에게 급탈당하고 핏줄의 정통성을 왜곡한 조상이 내게 있었던 것인지,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의 피가 그에게 흐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 말과 일본어를 섞어 얘기하는 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박상한테 오김 이야기를 주고 싶소문이다. 한국말을 제법 구사한다지만 그가 일본 사람이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증명되는 것 중에 하나는 대화의 어미입니다. 수없이 발음을 교정해줘도 그때만 지나면 도로함이 타불이 되곤 하더군요. 물론 서툰 일본어 때문에 나 또한 그에게 같은 신세지만요. 아, 오키미야게는 떠나는 사람이 남겨두고 가는 고별 선물입니다. 와, 스고쿠 키타이살레마스요. 난데스까? 기대가 되는데요. 그게 뭐죠? 라는 뜻입니다. 기대에 들뜬 내 질문에 그는 주위를 잠시 둘러보면서 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온나, 오래 넣었나, 내 여자란 뜻입니다. 온나? 생각지도 않는 여자여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더욱이 그 여자라는데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얼음으로 뒤덮인 나라의 예전 손님맞이 전통이 아니라면 자기 여자를 선뜻 내준다는 것은 지구가 거꾸로 돌지 않는 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여자를 선물로 생각하는 그의 표현도 좀 그랬습니다. 평소의 그의 됨됨이와는 영 딴판이었죠. 한편으로는 아무리 친구 사이를 하더라도 소위
쪽발이가 갖고 놀던 여자를 넘겨주는 것 같아 기분이 살짝 나빠지려고도 했습니다. 업무상이긴 해도 그는 한 달이면 두어 번씩 본국을 번질나게 드나들며 가족을 만났습니다. 일정이 맞으면 주말도 가끔은 나랑 같이 보냈던 그였기에 언제 여자를 사귈 수 있었는지 참 의외였습니다. 더구나 그는 우리나라 여자를 현지처 삼곤 했던 과거 일본인들의 그런 짓거리를 무척 창피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거든요. 카코시테오이타 온나, 숨겨둔 여자란 뜻입니다. 영문을 몰라 하는 나를 바라보며 그는 의미심장한 웃음과 함께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내 생각을 바로 읽었는지 친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 군부대 주위에서는 순전히 남자들 세계의 일이긴 하지만 간부들 사이에서 저녁이나 전근 시 업소 여자를 인수인계하기도 했다지요. 한 직업 여성을 두고는 남자들끼리 구멍동서 운운하기도 했다고 하니 이해 못할 끝까지는 없더군요. 야마모토는 이 숨겨놓은 여자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고 있는 나를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도 외로웠나 봅니다. 미세한 틈새로 스며드는 연탄가스처럼 스스로 의식하지 않아도 슬며시 마음에 구멍이 뚫리는 게 외로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를 만나기 위해, 아니 정확히 말해 여자를 인수하기 위해 그의 거처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방문한 그의 숙소는 귀국 준비로 어수선하더군요. 여자는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창밖의 깊어가는 가을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앙증맞게 돌기한 유두와 흑갈색 적고판이 어쩌면 보일 것 같은 아슬아슬한 토플리스 차림으로요. 첫인상은 우아하기도 하고 섹시하기도 하며 발랄해 보이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전형적인 일본 여자였습니다. 남대문 시장이나 명동 거리에서 흔히 마주치는 일본 여성 모습 그대로였으니까요. 두 나라 사람을 딱히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는 없어도 왜 특유의 아우라가 있지 않습니까? 목덜미를 살짝 덮은 연한 갈색 머릿결과 우수의 찬 눈, 갸름한 얼굴, 진하지 않은 화장이 핑크빛 스커트와 잘 어울리는 20대 중후반 정도의 여자였습니다. 얼굴과 피부는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하고 부드러워 보였으며 탄력과 건강미가 넘쳐 흘렸습니다. 머리끝에서 매니큐어를 다듬은 발끝까지 온갖 정성을 들여 관리한 모습이었죠. 정말 대단한 미인이었습니다. 쪽발이의 여자라는 기분 나쁜 생각을 언제 했냐 싶게 스고이를 외치며 감탄사를 내지르고 있는 나를 야마모토는 지그시 웃으며 지켜보더군요. 그런 그가 갑자기 여자의 스커트를 휙 치켜 올리는 무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순간 내 눈에 잡힌 놀라운 현상. 여자는 대범하게도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는데 무성한 겉옷이 확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고 윤기 나는 겉옷은 백옥 같은 피부와 묘한 대조를 이루더군요. 아니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당 치골 아래에 있어야 할 게 없었습니다. 바로 성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기 없는 여인 상상이 되십니까? 토끼의 간처럼 어디 바위 틈 속에 감춰놓고 바람에 말리고 있는 것도 아닐진데 말이죠. 치마 속에 감춰진 공동의 모습을 목격하고서야 여자의 존재와 실체가 확실히 인지되었습니다. 그는 야릇한 표정으로 아타라시 호르파츠라며 조그만 상자를 서랍에서 꺼내 흔들어 보이더군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구멍 부품입니다. 그것도 새 것이고요. 적어도 그와 동서지간은 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야마모토는 이렇게 정밀하고 정교한 리아루 도루를 출산하는 것은 일본이 세계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습니다. 제조나 생산이 아니라 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그의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지요. 눈동자까지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
정말 일본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선이동 등의 옵션과 헤어케어 세트, 로션 등 관련 상품까지 포함해 70만엔 넘게 쓰고 구입했다는군요. 원화로 환산해보니 어지간한 경차 수준이어서 그 금액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게 조건 없이 주는 그의 우정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물론 그의 가족이 있는 일본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게 결정적 이유겠지만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우리나라로 들여왔을까요? 풍속을 해치는 서적이나 이에 준하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는 관세법 조항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물론 개인이 침실에서 은밀히 사용하는 것을 두고 풍속 운운하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간통제도 폐지한 국가가 국민의 이불 속까지 여전히 관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말이죠. 야마모토는 익숙한 손길로 여자의 옷을 홀랑 벗기더니 머리와 팔, 몸통 부분 등으로 해체해서 전용 가방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물론 호루 파츠도 빠뜨리지 않았고요. 습첩이라는 옛 풍습을 생각하며 뜻하지 않게 여인을 취하게 된 횡재한 사내의 기분을 상상했습니다. 여염집 여인을 보쌈질하는 강큰 남정네의 기분도 느껴보려고 했습니다. 설렘과 흥분과 기대감으로 내 거처로 오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얼른 도착해서 빨리 합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분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했습니다. 가방에 여자를 조각내서 담는 게 영 끓임직했거든요. 신장 147cm, 체중 26.5kg, 성기를 새 것으로 바꿔 낀 여자의 신체 사이즈입니다. 3D 프린트 등 현대 문명의 이기와 첨단 물질을 이용해 여자는 태어났습니다. 뼈는 이중 프레임을, 살은 특수 실리콘을 써서 장인의 수작업으로 탄생했죠. 고개, 팔, 다리는 물론 눈동자, 손가락까지 움직임이 가능하지만 스스로 동작할 수는 없어 항시 내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침대에서는 내 쪽으로 고개를 향하고 잠을 자지요. 날씨가 서늘해지면 실리콘의 차가운 감촉 때문에 전용 전기 매트로 몸을 데워야 합니다. 그래야 죽부인처럼 껴안거나 풍만한 가슴을 만지며 잘 수 있거든요. 여자가 온 이후 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내게는 좀 독특한 취향이 하나 생겼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스포츠 중계 같은 프로그램보다 기회만 되면 TV 홈쇼핑을 본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성 속옷 프로그램을 말입니다. 심야 시간대 여성 채널의 밀라노나 파리 란제리 쇼 같은 것도 가끔 보죠. 섹시한 여성 모델과 야한 속옷에 대한 성도착증을 운운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자에게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며 유행하는 게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 속옷을 사기 위해 매장을 기웃거리는 것도 부끄럽고 그렇다고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여자의 치마를 들친 후 텔레비전 화면상의 속옷을 대입해보기도 한 다음에야 빌어서 주문합니다. 한 번은 주문한 물건을 택배기사가 옆 302호 아가씨한테 맡겨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물건을 넘겨주며 야릇한 웃음을 지어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모릅니다. 도둑이 재발적인 것이죠. 잊지도 않은 딸의 생일 선물이라고 얼버무렸더니 이게 뭔데요? 하더군요. 그럼에도 이런 생활을 아예 드러내놓고 선전하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몇 년 전 사울이라고 부르는 섹스 도우를 휠체어에 태우고 다니며 산책하고 외식도 하는 일본인 가장의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멀쩡한 부인을 놔두고 평생의 반려자라고까지 했더군요. 간덩이가 크다 못해 퉁퉁 불어터졌거나 아예 배 밖으로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내게 여자라는 이 단어가 고유명사에 가깝지만요. 여자의 이름을 생각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철없을 때 만났던 첫사랑 영선이, 결혼까지 약속했던 선화, 가끔은 눈웃음 치며 내게 관심을 보이는 거래처의 미옥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요염한 포즈의 경이, 요즘 잘 나가는 탤런트 등 여러 이름들 중 하나를 붙여줄까도 생각했었죠. 하지만 여자의 이미지가 덕성이 내에 갇힐 것 같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여자의 이름을 불렀을 때의 그 공허함이 싫어서였을 겁니다. 작용과 반작용처럼 부르면 대답하고 반응하는 게 순리니까요. 사실 록시라는 이름을 빌려 써볼까 하고 생각도 했었죠. 여자의 장명을 위해 인터넷을 뒤졌거든요. 록시는 인간과 아주 흡사하는 섹스 로봇의 이름입니다. 그녀의 등장에 세상 한쪽이 요란했었다죠. 움직임은 물론 침대에서 고성까지 낼 정도의 종족이니까요. 프리지드 파라라는 이름도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이 섹스 로봇은 인간의 감정인 부끄러움까지 느낄 수 있어 무드없이 덤벼대는 사내에게 퇴짜를 놓는다죠. 아, 인간과 기본적인 대화는 물론 심지어 오르가즘까지 느낄 수 있는 하모니라는 이름의 로봇도 있더군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까지 가능하게 하는 이런 게 꼭 좋은 일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만큼 영악해지면 기계한테까지 상처받을지도 모르니까요. 사람들은 이런 로봇의 출현을 두고 주체할 수 없는 기대와 환희의 환영사를 읽는 대신 성소외자 등을 위한 문명이기라는 점잖은 표현을 에둘러 써서 반기고 있더군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성적 편견 심화 운운하며 결사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나요?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하기야 우리나라도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인형방이라는 업종이 등장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존엄성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그럴 때마다 더 존엄성을 얘기하며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인형이나 기계 같은 무생물에까지 질투의 손톱으로 박박 긁어 그들의 남자를 지키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에 차 대고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층이니까 계단으로 올라가도 되지만 습관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뒤에서 또각또각 구두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조심스럽고 조용하게 다가오는 구두 소리가 신경 쓰이긴 해도 크게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뒤통수를 누군가가 실선의 갈고리로 막 잡아당긴다는 기분이 드는 거 있죠. 기어이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휙 한번 보고 고개를 돌렸는데 낯익은 이미지입니다. 다시 쳐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오마이갓입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겠지만 아내가 내 바로 뒤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웬일이야? 경천 동지할 일입니다. 대화의 행렬에서 단어 조각이 탈영병처럼 이탈하려 하는 자갈길 위의 바퀴처럼 말의 흐름이 덜컹거리기까지 하는 이 당황스러운 모습을 아내는 눈치챘을까요? 지방에 있어야 할 아내가 이 순간 내 앞에 있다는 게 도무지 실감나지 않습니다.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온 김에 말은 그렇게 해도 내게서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은 평소 그녀의 성향으로 봐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일부러라도 올 수 있는데 볼 일까지 있었으니 어련하겠습니까? 가게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욕심이기도 하고 그들의 서글픈 자화상이기도 하지만 가게 문을 닫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언니한테 맡겼어. 아내의 가게는 처형집과 멀지 않습니다. 목 좋은 가게 자리를 알아봐준 처형의 영향이죠. 버스로 출퇴근이 가능하고 시간도 그리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미리 연락을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술이라도 한잔하고 늦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찾아오면 안 될 일이라도 있는 거야? 끝나고 보니 당신 퇴근 시간이기에.
큰일 났습니다. 아내와 건성으로 얘기하면서도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갑니다. 침대에는 아침에 몸단장까지 마친 여자가 여염한 포즈로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방 하나에 조그만 거실 겸 부엌이 있는 집에서 여자를 어디 감출 데도 없습니다. 마누라가 찾아왔으니 다리 하나 부러질 각오하고 창문 넘어 뛰어내리라며 연락도 못합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저녁 안 먹었지? 저녁이나 먹으러 나가지. 일단 어떤 방법이든 현장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아내의 어깨를 입구 쪽으로 살짝 밉니다. 아내는 한 바퀴 빙그르 돌아 내 힘을 분산시키고는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야 말겠다는 무언의 압력이자 강한 의지의 표현 같습니다. 그러면서 검정 비닐봉지에 담긴 무언가를 내밉니다. 자기 기다리면서 샀어. 아내는 내가 서울로 발령받아 이 방을 얻을 때 한번 와보고서는 처음 방문입니다. 대신 내가 주말마다 내려가서 쌍둥이 아들을 보고 반찬을 가져오며 내 알리바이를 증명하곤 했죠. 그러다가 여자가 온 이후에는 격주에 언젠가는 한달 만에 집에 간 적도 있습니다. 늘 누군가 갑자기 찾아올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내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허를 제대로 찔린 격이죠. 그나저나 열쇠로 여닫는 출입문이었기에 망정이지 번호 키였다면 아내는 어떻게든 숫자의 조합을 알아내 먼저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는데 검정 봉지에서 순대와 김밥 그리고 튀김 분자가 비닐막을 뚫고 도망 나와 내 코를 찔러댑니다. 맹숭맹숭 어떻게 순대만 먹어? 소주나 좀 사오지. 역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입니다. 술을 사러 보낸 후 계단을 후닥닥 뛰어 올라온 나는 우선 여자부터 숨깁니다. 반드시 누인 상태로 방 안의 유일한 공간인 먼지가 켜켜이 쌓여있는 침대 밑으로 쭉 밀어넣습니다. 여기저기 걸려있는 여자의 옷가지와 로션, 매니큐어 등의 소품 등도 재빨리 거두어 침대 밑 공간에 매장합니다. 그리고는 골프백과 잡다한 물건들로 위장한 후 침대에 업무 관련 서적과 서류 등을 어지럽게 펼쳐놓고 있는데 문 여는 소리가 납니다. 아마 아내의 발바닥은 땀이 나고 신발에서는 연기가 날 것입니다. 무슨 냄새야? 이 이상한 냄새는? 아내는 바로 앞 원룸촌 편의점에서 소주 두 병을 금세 사가지고 들어오며 얘기를 합니다. 여자의 냄새일까요? 아내는 직감적으로 여자 종족의 냄새를 정말 맡은 건지 아니면 그냥 넘겨짚어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라면 여우가 따로 없고 개코가 따로 없습니다.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난다고? 나 혼자 사는 방에? 강하게 부정하는 내 말을 아내는 흘려듣는 것 같습니다. 내 앞이라 본격적인 된장질은 하지 않지만 여기저기 살피는 게 분명합니다. 아내는 처형이 되어 침실에 다리가 몇 개인지 세어볼 테니까요. 밥은 굶지 않고 제대로 먹어? 하면서 냉장고부터 열어봅니다. 행여 다른 여자의 손맛이 냉장고에 들어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걸까요? 빨래 오래 쌓아두고 안 빨면 냄새나고 때도 잘안 빠져. 그러면서 세탁기 안에 넣어둔 세탁물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사람 하나 접고 구겨서 숨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보일러실도 빠지지 않습니다. 다음 순방 코스는 화장실인 게 확실합니다. 시장할 텐데 얼른 먼저 먹어. 가져온 먹거리를 펼쳐놓고는 역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화장실 안에서는 정밀수색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수채구멍에 걸려있는 음모나 머리카락 성분 분석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고무줄 끊어진 속옷처럼 쭉 늘어진 콘돔은 없는지, 정체 모를 생리대나 스타킹이라도 유기되어 있는지, 방 한쪽에 있는 쓰레기통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침대 밑은 소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성역입니다. 아내에게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내가 서울로 올라오기 전 어느 날 아내의 가게가 있는 인접도시에 볼 일이 생겼을 때였죠. 오후 서너 시쯤 업무를 끝내고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길 건너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 아내가 유리문 너머로 보이더군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남자랑 단둘이서 소파에 앉아 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여자를 상대로 하는 아내의 가게라지만 남자와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기분은 좀 나쁘지만요. 문제는 아내가 테이블 건너로 손을 뻗어 남자의 입가를 티슈로 다정히 닦아주는 모습을 목격한 거였습니다. 닦아주는 아내나 어린애처럼 얌전히 주둥이를 맡긴 남자나 그 행동들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순간 내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어떤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내가 제3자라는, 연애할 때 빼고 아내는 내게 그렇게 살갑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왜 나는 당당하게 가게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몸을 숨기고 싶었을까요? 마치 어떤 현장을 내가 들킨 것처럼 죄책감이 느껴진 것은 왜일까요? 죄책감의 전이일까요?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런 장면에서는 당연히 죄책감이 느껴져야 한다고 학습된 것일까요? 온갖 상상에 가슴까지 두근거렸고 극심한 질투심과 배신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적당한 핑계를 찾아 회사에 전화한 후 난 난생 처음 잠복이라는 것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태껏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은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길 건너 커피숍에서 곰곰이 아내의 그간 행태를 반추해 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자물통을 채운 휴대폰부터 남자 목소리가 전화기 밖으로 튀어나오는데도 잘못 걸린 전화라며 황급히 끊었던 일, 부쩍 잦아진 늦은 귀가, 프로이트의 반동 형성처럼 나를 대하는 과잉되고 과장된 행동들까지, 의식하지 않고 흩어져 있던 일들이 퍼즐 조각이 되어 비로소 딱딱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자와 아내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몸동작을 크게 하며 웃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얌전히 앉아있다가 손님이 나가면 득달같이 아내 곁으로 다가가 마치 이상가족처럼 행동하는 남자는 나보다 썩 잘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작자이기에 벌근 대낮에 남의 마누라와 스킨십까지 하며 노닥거리는 건지 논팡이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커피를 몇 잔째 주문하면서 시간이 흘렀고 어둠이 찾아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아내는 하달된 작전 명령을 수행하듯 일사천리로 가게 불을 끄고 셔터를 내리더군요. 그리고는 미리 나와 기다리던 남자의 차를 타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녁 장사를 포기한다는 행동이었습니다. 잠복만 생각했지 미행은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터라 닥쳤던 개처럼 멍하니 어두운 간판만 쳐다봐야 했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누구입니다. 한참을 더 머문 후 커피숍을 나오면서 가게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가 친절히 받더군요. 지금 어디야? 게임기의 두더지처럼 불쑥불쑥 머리를 내미는 온갖 감정을 이성의 망치로 쾅쾅 두드려가며 물었습니다. 어디긴 가게로 전화해 놓고서 지금 정신이 없네. 퇴근했지? 바로 그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내는 가게 전화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전화할 때마다 항시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내는 상가 사람들하고 모임이 있다며 먼저 자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4성을 훨씬 넘겨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신 탓에 잠도 오지 않았지만 자는 척하고 귀를 기울였죠.
하늘이 무너져도 씻고 사는 아내는 샤워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자더군요. 내가 잠을 깰까 봐 그랬다며 아침에 변명을 했지만 그날 이후 나는 아내와 섹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처럼 여겼던 배꼽이 아니라 성기로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은 어린 내게는 큰 충격이었죠. 군 입대를 앞두고 찾은 사창가에서 입대 기념 선물로 받은 성병도 그렇고요. 성기에 대한 환상이 무참히 깨졌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아내의 정조에 대한 반란 어업까지. 그때마다 성기의 이미지는 곤충의 변태처럼 뛰어넘어야 할 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철이 들면서 두 번째 성기에 대한 배반은 항생제 치료 과정을 통해 극복했죠. 하지만 세 번째 배신은 어쩌면 끝내 변퇴되지 못하고 번데기 상태로 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기이한 현상입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증오로 인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그냥 모든 것이 싫어졌습니다. 아무 의욕도 없고 허탈하고 사람들이 미워졌으며 삶이 부질없고 모해미해졌습니다. 사는 게 장난처럼 느껴졌고 죽음도 깃털처럼 가벼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이런저런 한 과정일 수도 있는 아내의 행위가 결코 이해되지 못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까지 한순간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내는 빙빙 돌려 추궁한 내 신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자신의 부정을 부정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들이대지 못한 상태였기에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아내는 지금까지 피의자일 뿐이지요. 하지만 갈라진 크레파스처럼 그 틈새는 다시 메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용불량자의 회생과는 달리 이런 건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탄성을 잃은 거니까요. 신뢰는 어떤 결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의 부산물이기도 하거든요. 심정 짙은 어떤 사람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받았다 하더라도 그 5억까지 사면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일 이후 나는 회사에 대한 온갖 로비를 통해 아내를 떠나 서울로 올라왔고 아내와는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을 섞지 않게 되면서부터 아내의 신경은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불신 검문을 하거나 나에 대해 안테나를 길게 세우는 것 같은 행동을 종종 하거든요. 어떤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최소한 비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내는 말없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머뭇머뭇하더니 이렇습니다. 내일은 일찍 가게 문을 열어야 한다며 그런 말이라도 해야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거겠죠. 나는 그런 아내를 굳이 붙잡지 않습니다. 아내가 나가고 나서야 먼지투성이의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조마조마했을 여자를 꺼내 씻겨주며 사과부터 합니다. 길고 긴 수색영장 집행 과정을 묵묵히 견뎌준 여자가 고맙기까지 합니다. 여자를 보고 있노라면 가끔은 마녀가 건넨 독사가를 받아먹고 잠든 백설공주가 생각납니다. 어느 순간 목에 걸렸던 사과를 뱉어내며 긴 잠에서 깨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또 어떨 땐 미래를 꿈꾸는 자들의 욕심처럼 냉동인간 상태로 멈춰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냉동인간 얘기를 하다 보니 데몰리션맨이라는 영화가 떠오르는군요. 냉동감옥에 갇힌 사람을 해동하는 장면이 있었죠. 당시에는 생소했던 사이버 섹스를 실감나게 연기한 장면도 기억납니다. 영화를 보면서 정말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했었는데 아무튼 마법을 벗는 것도 해동시키는 것도 다 가능해 여자를 깨웠으면 하는 상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깨어난다는 것은 사람 같은 감정을 갖고 사고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요. 사실 여자를 깨울 수만 있다면 백일이 아니라 천일이라도 마늘도 먹이고 쑥도 먹이겠습니다. 여자에게 영혼을 불어넣을 수만 있다면 백일 기도가 아니라
천일 기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에 혼을 불어넣는다는데 그 정도 정성쯤이야 못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 갈비뼈 하나쯤 빼서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겠군요. 내일 아침도 오르골 소리와 함께 그랜드파더스 클락이 나를 깨우겠죠. 생전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다던 할아버지의 시계. 할아버지가 숨을 거두자 그 시계도 동시에 작동을 멈췄다고 했던가요? 내가 이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